한쪽으로만 계속 다녔습니다. 아, 그랬더니 여러 가지 호피색들이 나오네요. 뭐 이렇게 물 속에 잠겨 있는 호피색이 어떻게 봐도 황호피로 보입니다. 큰지 볼게요. 자, 이렇게요. 백색과 황색이 조화가 이렇게 잘 이루어져 있네요. 작은 봉, 큰 봉이 유난히 눈에 띄네요. 옆에는 소나무 숲 같은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웅장하게 보이고요. 옆면은 이렇게 반듯한 이렇게 밑바탕을 한다면 여기는 또 변화가 이렇게 잘 먹었습니다. 변화가 잘 먹었고 이 호피색에서 찾아보기 드문 그런 변화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. 두 가지 면을 볼 수 있는 그런 호피색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이렇게요. 이렇게 보면 무령으로 멧돼지 형상이 나오네요. 이렇게 봐도 되고 두 가지 연출이 되네요. 이렇게 이렇게 봐도 되고 저렇게 봐도 되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황호피색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. 뒤에는 백색이 이렇게 가미가 되어 있지만 백호피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때를 좀 치우고 이러면 뭐 백호피가 맞는 것 같습니다. 뭐 밑바탕이 이렇게 좋아서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큰 멧돼지 같은 어떤 그런 이렇게 얼굴이 보이네요. 어디까지나 제 상상력이니까요. 여러분은 뭐 동요를 하지 마시고 또 다른 분들이 행여 보신다면 또 다른 상상력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. 이렇게 저는 이 호피색을 본다는 자체가 아름답고 행복하네요. 오늘 여기서 정말 좋은 것을 많이 봤습니다.